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난 근데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정말 난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요. 공순이 엉덩이는 짝꿍댕이. 시원하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에서는 한 이발사가 다른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병이 났대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으러 출발해 볼게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입니다. 자, 친구들이 보게 되는 그림책 속에는 핑크색 감자가 네 번 등장합니다. 어디 숨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큰일 났어요. 미다스 임금님의 귀가 커졌어요. 위로 뾰족 솟은 귀에는 털까지 숭숭 났지 뭐예요? 꼭 당나귀 귀처럼요. 미다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예요. 미다스 임금님의 귀가 커진 것은 태양의 신 아폴론을 환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폴론 신이 켜는 하프 소리보다 판신이 부는 피리 소리가 더 좋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인간의 조그만 귀는 못 믿는다니까. 어디 귀를 커다랗게 만들어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미다스 임금님은 커다란 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얼른 모자를 썼지요. 아주 아주 큰 모자요. 그날부터 미다스 임금님의 귀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요. 딱 한 사람.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만 임금님의 귀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들을 차례로 죽였답니다. 그 나라의 이발사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어느 날, 가난한 이발사의 집에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내일까지 궁전으로 오시오. 임금님께서 머리를 깎으시겠답니다. 이발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이발사는 마음을 굳게 먹고 궁전으로 갔지요. 임금님의 머리를 깎으려는데, 으아,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잖아. 이발사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조용히 머리카락만 쑥쑥 잘라냈지요. 임금님은 이발사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내 귀가 어떻게 보이느냐? 글쎄요. 다른 사람들 귀랑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 이발사는 거짓으로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언제까지나 죄 없는 이발사들을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좋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만약 내 귀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나는 날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발사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금님. 이발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궁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혼자만 살아왔어요? 이발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사람들에게 빽 소리쳤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어서들 돌아가요. 어서! 얼마 뒤 이발사는 덜컥 병이 났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팠어요. 내 병은 말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야. 아, 너무너무 말하고 싶다. 이발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안 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라도 질러야겠어. 이발사는 강가에 갈대밭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봐 깊이 깊이 땅을 팠어요. 그 구멍에 입을 딱 붙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발사는 서둘러 구멍에 흙을 덮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꼭꼭 밟았지요. 이제 좀 시원하다. 이발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강가에서 자란 갈대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미다스 임금님의 비밀은 그만 온 땅에 퍼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괘씸한 갈대들을 모두 베어내고 이발사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나 갈대는 다음 해에도 자라나 노래를 불렀대요.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아마 지금도 그 갈대밭을 지나면 노랫소리가 들려올지 몰라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와, 이 세상에 비밀은 없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원 미디어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핑크색 감자 4개 모두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이런 그림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딩동댕. 아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모와 함께 유튜브로 보고 듣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주 아주 재미난 동화가 많이 많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감자공주의 통화나라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때 조용조용 들려주고 자장가도 들려주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모가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들으면서 콕 자도록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이모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